깨끗하고 유용한 그 미호강을 만들기 위해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금강유역물갈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미호강 지역은 또 제가 지역구리는 청원구도 상당 부분 또 이렇게 연관된 지역이 돼서 제가 특별히 좀 관심도 있고 해서 제가 이 수자원 관리라든가 또 미호강의 그런 종합적인 문제에 충분한 뭐 아직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인식하고 앞으로 또 제가 국회에서 일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. 24년도에 집중해야 될 다섯 가지 주제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. 그 첫 번째는 세종보 미호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, 두 번째는 대청호, 용담호 녹조 관리 방안, 세 번째는 충남 서구권의 간호 해결을 위한 물 공급 방안, 네 번째는 금강 하굿둑의 수질 개선과 전북도의 농업용수 확보 방안, 다섯 번째가 지속가능한 새만금호 수질 개선 방안입니다. 국가정책에서 이제 지역에 대한 어떤 산업단지 활성화라든지 인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따졌을 때 광역상수가 들어야 된다. 이런 부분, 그러니까 경제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또 어떤 정책성에 의해서 꼭 저희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하나 둘 셋! 파이팅!